해마다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논밭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모습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태우지 않고 잘게 부숴 처리하면 좋은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농작물을 수확하고 나면 줄기나 대, 덩굴, 과수 잔가지 같은 부산물이 남습니다. 영농 부산물을 논밭에서 태워버리는 건 오랜 관행입니다. 농촌이 고령화될수록 소각 처리도 늘고 있습니다. 태우지 않으면 어디 뭐 보관 장소도 없고 좀 처치 곤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좀 태우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산불 발생이 600건에 육박했는데 영농 부산물이나 두렁을 태우다 불이 난 게 20%를 넘습니다. 영농 부산물 소각은 불법으로 대신 파쇄기로 잘게 부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불이 날 염려가 없고 미세먼지 발생도 줄일 수 있습니다. 퇴비로 만들어 뿌리면 땅이 비옥해져 일석삼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민관합동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지원단은 전국 139개 시군에서 겨울과 봄철에 집중 활동합니다. 농촌 현장에서 영농 부산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농업인들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원단은 역시 관행인 논밭두렁 태우기도 해충 퇴치 효과가 없는 만큼 소각 금지를 함께 홍보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